아유. 아유. 아 좀 진짜. 야 그래도 엄마 치겠다. 춘천에서 소문난 골칫덩이 현수. 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면허 특수절도해. 방금 도로에서 영화 찍다 잡혀온 것이었는데요. 오토바이가 작물이야. 작물이요? 몰랐어? 친구에게 뒤통수나 맞는 호구였네요. 나한테 판 오토바이가 작물이었냐? 아니 새끼야 작물이니까 8만원 넘겼지. 뭐? 아! 아이씨, 피하잖아 이 새끼야! 아! 아! 가볍게 현바리를 발라버리고. 이건 작물 아니지? 나 좀 아니야. 오토바이만 타면 현수는 정신줄 놓아버리기를 쓰였죠. 결국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꼬마야 정신 차려봐! 꼬마야! 은동이와의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꼬마야! 저기야! 내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저기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와 청소년 폭행으로 인한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꼼짝없이 소년원 가게 생긴 현수. 저 오빠가 덮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빗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저 오빠가 저 병원에 데려가서 저 살았어요. 저 오빠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은동이 덕에 감옥 갈 신세를 면하는데요. 은동이는 그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맙고 또 다친 게 신경 쓰여서 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꼬맹이 다친 데 괜찮아? 몇 밤 더 자면 나을 거야. 걱정 마. 내일도 아프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올 테니까. 고등학생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를 맞춰? 안 맞추지. 그냥 나 혼자 빠져나온 거지. 전문용어로 땡땡이라고 그러지. 은동이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거짓말해준 게 아무 소용 없어지면 나 슬플 것 같거든. 그동안 부모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던 현수의 맘에 훅 들어와 꽂힌 운동이의 한마디였죠. 운동이는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혹시 누군가가 해코지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은 운명 같은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자 시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대비 철저히 하고. 얼마 못 가실 것 같죠? 은동이는 우리가 키울까요?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은동이. 은동이는 아픈 할머니와 함께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아 치료비라도 달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너 괜찮다니까. 아니 누구를 닮아 그렇게 작게 뜯었냐. 응? 예미는 천하의 잡녀님께 예비를 닮은 거지. 현수는 측은지심인지 동정심인지 모를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죠. 난 슬픈 영화를 보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난 그런 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은동이를 위해 뭔가 해줘야만 할 것 같았던 현수. 여보! 냉장고가 털렸어요. 도둑이 들어왔나 봐. 아침 일찍 반찬 새벽 은동이 집에 몰래 갖다 놓기도 하고 은동이가 창피하지 않게 새 운동화에 몹쓸 짓도 하죠. 뭐? 야 이 무척한 놈아 왜 멀쩡한 운동화를 갖다가 가야겠는 거야 가라 놈아. 아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저 놈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동이가 혼자 도맡아 하던 빨래도 도와주기로 합니다. 야 이거 상표가 재밌는데? 아니 와. 넌 부모님이 안 계셔? 응. 너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그러는 거야? 지사 언니들도 있고 신부님, 수녀님도 있고 오빠도 있네. 아 운동화? 우리 집이 좀 힘들어서. 가난한 건 창피한 게 아니다 너. 나는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 달려. 나 완전 빠르다.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마. 오빠도. 사실 운동이의 꿈은 배우였는데요. 배우 되면 유명해지잖아. 그러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갈 거야. 누구 찾으려고? 우리 엄마. 바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 야 이 새끼야. 킹받아 찾아온 현바리 자식. 너 내가 오토바이 판 거 네가 다 경찰한테 불었냐? 바닥 식구끼린 사기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저 대 윗선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러는 거냐 지금? 당연 본전도 못 찾고. 저 지방할 만한 기집애는 누구야? 다음부터 저렇게 생긴 놈들 보면 무조건 안 돼 뛰어와. 남자는 오빠 빼고 전부 개야. 알았지? 예쁘다. 에이, 저게 뭐가 예뻐? 더 예쁜 애 있어? 누구? 아, 있어. 조그만 애. 잘 먹었습니다. 현수는 은동이로 인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방금 오빠가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야? 이번 달에 학교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어느새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파트라슈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살아났어요. 어느 순간 현수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은동이. 그리고 고이 문 앞에 놓고 온 새 운동화.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피천득 선생의 인연, 여기까지 가신 법이다. 인연. 현수는 바로 이런 것이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요새 신통방통이네. 수업 시간에 자지도 않고 조퇴도 안 하고. 그날 은동이는 현수가 선물한 신발을 신고 학교로 찾아오는데요. 야, 꼬맹이. 나 보려고 여기 있는 거야? 신발 고마워. 이 신발 내가 20살 될 때까지 신을게. 너 계속 그렇게 꼬맹이로 살 거야? 가자. 머리핀 예쁘네. 파트라슈는 천국에 갔겠지? 파트라슈가 네로를 찾아낼 거야. 뭐로 찾지? 냄새로. 난 널 뭐로 찾지? 네로와 파트라슈와도 같은. 혹시 내가 너를 찾아야 될 때.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 현수와 은동이. 내가 오빠 찾을게.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나도 네가 아무리 변해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 생각하면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 은동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었죠. 나도 은동이도 어렸습니다. 그때 은동이를 향한 내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은동이를 생각하면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삐걱거리냐? 이거 내일 고쳐야겠네. 내일 보자. 여하튼 고마운 대문 때문에 은동이를 다시 만날 핑계가 생깁니다. 다음날 연장 챙겨 은동이에게로 가는 길. 야, 박현수 얘기 좀 하자. 또다시 시작된 현발이의 도발. 야, 근데 너 그 꼬맹이 뭐니? 웬 초딩 같은 애 하나랑 허구한 날 붙어다니던데. 너 혹시 무슨 초딩이 취향이니? 아니지? 그 드러니 맥에 담지 마라. 죽여버린다. 너 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아니, 꼬맹이는 좀 삭다란가? 이렇게 부상당해 병원 신세를 지죠. 너와 내가 떠도는 마음이었을 때 불쌍해. 내일 보자. 은동이가 목 빠져 기다릴 생각에 가슴이 아픈 현수. 다음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은동이는 갑작스레 입양을 떠납니다. 할머니! 현수가 집을 찾아갔을 땐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죠. 학생 오면 주라고 이거 맡기고 갔어. 은동이가 남기고 간 선물 하나. 오빠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현수를 찾아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렸었던 은동이.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가슴에 쥐가 나기 시작한 현수. 은동아! 너 어딨니? 은동이가 없다는 것이 심장을 쥐어뜨는 아픔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빠가 너 꼭 찾아낼게! 미안해 은동아.
이후 현수는 서울로 이사가지만 잔학계나 어떻게 운동이를 찾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오셨어요? 배우 되면 TV는 사랑할 식구에 나갈 거야. 내가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드라마도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였습니다. 이렇게 은동이를 찾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얘기하듯이.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단 말이에요? 소리 좀만 더 크게. 대체 저한테 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재능이 1도 없었던 현수. 전보 같은 건 없었어. 모두 당신의 꿈에는 상상인 거지. 야, 잠깐. 자네 지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지문에는 눈은 울고 입은 웃으라고 하셔서요.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는데요. 이 표정 맞는데? 저, 아, 신희 씨요. 감사합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 프로그램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죠? 이렇게 은동이와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는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단역 배우이긴 하지만 소속사까지 생긴 현수. 너죠. 오늘부터 은호도 맡아. 어? 그 개날라리 현발이가 바로 현수의 매니저였죠. 그리고 너 이름도 좀 바꾸자. 박은호. 그게 뭐냐? 바꾼 건데요. 은동이를 찾기 위해 시작된 배우의 길. 절대 은호라는 이름을 바꿀 수 없었는데요. 원래 뭔데? 박현수요. 야, 그게 그거잖아, 인마. 배우가 되면 이름을 새로 지어야 돼. 난 은동이로 할래. 오빠는 은호라 그래. 은호랑 은동이. 진짜 남매 사이 같잖아. 이 이름 바로 은동이가 지어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죠. 야, 정우성, 장동건이 스타가 됐으니까 그 이름이 배우 이름이지. 사실 뭐 그게 뭐 딱 들어도 배우 이름이냐? 아이,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최, 뭐, 동건인가 그랬구만, 뭐. 그냥 박은호로 할 거야. 박은호는 근데 좀 별론 것 같아. 드디어 10년 만에 첫 번째 드라마 단역을 맡은 현수. 액션! 왕옥복씨! 컷, 컷, 컷! 왕봉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택배한 전달은 왕봉옥씨 택... 컷, 컷! 전달한 택배는, 예? 누가 데리고 왔어? 하지만 왕봉옥! 대형 사고를 치고. 아니, 애로 찍어 지금? 왕복씨! 어렵게 맡은 제 인생 최초의 배역은 그렇게 잘리고 말았습니다. 삼재가 들었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군입대를 자원했고 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엄마에게 끌려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우리 석태 씨 때문에 업무를 볼 수가 없구만. 팬들 오셨는데 나가지 않고. 주차단에서 현황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현수 씨가 하면 되지.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배우는 배용준과 제 후임인 이석태였습니다. 번번이 미안. 이렇게 인기 스타 후임을 상전처럼 모셔야 하는 군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은동이 10년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 한켠에 둔 그 아이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지만 은동이의 얼굴은 조금씩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은동이다. 처음 은동이를 만났을 때처럼. 10년 전 은동이와 약속했던 것처럼. 잘 지냈니? 먹었어? 부드럽게 부셔지는 봄비 속에 운명처럼 재회하게 된 이들. 난 오빠 등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 오빠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등이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심하게 예뻐지는 동이를 이제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는데요. 내가 은동이 얼굴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은동이를 보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나 필요 없어. 은호의 행복 에너지는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수치까지 올라가죠. 오빠 저렇게 된 거 다 왕옥봉 때문이야. 야, 왕봉옥. 아무튼 그 드라마 깔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해.
냄새! 아우 스킨 좀 작작 쳐발라. 야, 미친 거냐? 용기 있는 자만이 미는 차지해, 난 널 차지해, 사랑에 빠지. 또 쇼, 명예 쇼, 따분하는 맛, 우리 정말 쇼, 퍼키비, 대신하는 내 노래하는 경바비, 레버스칼, 레버스. 아, 뭐야? 찾았다! 은동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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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세워, 저기. 은동아! 그 볼살 통통한 꼬맹이가 여신이 되어 나타난 지금. 현발이조차 개놀라고. 야, 저 꼬맹이 저거 역변도 안 하고 어쩜 저렇게 잘 자랐대? 엄마, 달려! 달려! 꽉 잡아! 은호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하늘을 나는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은동이를 다시 만나고 나는 다시는 TV는 사랑을 싣고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우리 현수 씨도 빨리 떠야 될 텐데.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빛나는 별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가장 오랫동안 반짝이는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 늦게 뜨는 별이래. 늦게 뜬 별이래요? 안녕하세요. 시립대학교 4학년 국어국문과 졸업반이고요. 그녀는 구청에서 자원봉사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학교 레포트 제출만 하고 올게. 같이 저녁 먹어, 알았지? 그래. 응. 그래. 누가? 너 왜 자전거를 타고 다녀, 위험하게? 아, 나 피나잖아.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은호는 청천벽력 같은 무언의 대답을 듣고 맙니다. 차에서 기다릴게. 순식간에 탈탈 털려버린 현수의 멘탈. 어떤 씨 거지. 아이, 어떤 씨 진짜 씨 그지같은 씨. 은동이는 현수의 기분을 풀어주려 김밥까지 싸들고 왔는데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넌 나한테 그냥 동생 아니야. 하지만 이제 은호에게 절대 불가능한 오빠 동생 사이.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나와 은동이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은 지울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현수 씨, 근데 방금 아가씨 누구예요? 가뜩이나 기분 더러운데 석태놈까지 기름을 끼얹고 있었죠. 저 소개시켜주세요. 완전 내 타입. 이제 여자 연예인이랑은 연애 안 하고 싶어요. 원래 공익대 연애 많이 해야 된대요. 결국 야, 이 개새끼야. 폭발하고만 은호. 깜짝이야. 네가 함부로 쳐다보는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 알았어? 나 빠른 출구야,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반말하면 죽여버려. 동생 현아를 만나 고민 상담을 해보기로 합니다.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뺏을 방법이 뭐냐? 새로운 카테고리다.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대수라고. 공범을 만들어.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해서 오빠랑 그 여자랑 공범의식을 갖게 하는 거지. 그냥 직진하라는, 사실 은호가 딱 원하는 조언이었죠. 은동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꼴은 상상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다음날 냅다 한글 교실을 찾아간 은호.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약속 있는데. 취소해, 당장. 나는 내 방식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너는 네 방식대로 알아서 해. 아무것도 강요 안 할 테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네가 남자친구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아, 페어플레이 할게. 자유경쟁에서 이기면 되잖아. 내 말 틀려? 예쁘게 하고 와라. 우리 첫 데이트니까. 남자답게 돌진하고 나왔지만 야, 잘했어. 아, 밖에서 남자야. 은동이가 진짜로 나와줄까 초조하기만 한데. 반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청아한 모습으로 나타난 은동이. 아이, 이거 나 20살 될 때까지 신으려고 했는데 내가 발이 좀 많이 컸어. 남친이 있던 말던 눈치 없는 이 꼬리는 하늘로 승천하고. 머리끈 예쁘다. 은호의 완벽한 영화 선정으로 후끈 달아올랐었던 두 사람. 나 이것저것 생각 안 할래.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수줍은 듯 은호의 소매를 만지더니 발칙한 한마디를 던지는 은동이. 더
내도 돼. 속도 더 내도 된다고. 시를 들을 때마다 다음날 하지만 정말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빠! 석태 오빠! 오빠 여기야? 요 근래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은호 때문에 석태는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석태 씨. 아, 예. 나가봐요. 기다리는데. 오빠! 저 사람이 괴롭혀요? 뭐야? 아, 저 완전 재수없어! 봄, 여름, 가을. 잘생겼다. 첫사랑을 못잊는 남자 얘기야. 이제 은호에게 좋은 일만 생기려는지 드디어 그에게도 제대로 된 조연력이 들어오는데요. 비중은 별로 안 큰데 요즘은 이 서브가 주인공을 바르는 시대야. 너 이거 오디션 봐야 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연습해. 알았어? 너 이거 날리면 정말 답 없다. 어? 첫사랑을 못 잊는 남자 역으로 어떤 미소라는 작품이었죠. 얼마 후 은동과 은호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노래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우리 처음. 아, 나 그날 진짜 정신없었어. 꼬리 90개 달린 여한테 끌려가지고 내 영혼이 땅속으로 꺼져버린 날이잖아. 넌 내가 노래가 기억이 나겠니? 그런데 아직까지 커플링을 끼고 있는 운동이. 너 이거 그 자식이 좀 만지지? 개빡쳐 순식간에 사고를 치지만 너 이제 그 자식! 저 반지! 우리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그 반지는 바로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었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찾는다고 들어가 이 바보야!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학번이랑 이거 사가지고 올게. 꼭 와야 돼. 누가 올 테니까 여기서 꼴짝 말고 기다려. 다행히 반지를 찾은 은호.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운동이는 오지 않았죠. 운동이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을 내는 이유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요? 어찌된 영문인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 지은동. 혹시 첫사랑입니까? 제 약혼녀입니다. 명성그룹 조회장의 장녀 조서령 씨와 열애설이 났습니다. 조서령 씨와 저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법도 했건만 더욱 또렷해지는 그녀와의 기억. 아, 그때 말씀하신 대필 작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은호는 운동이를 찾기 위해 자서전을 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서정훈 작가님? 네. 나 내일 미국 가는 거 알고 있지? 어디에다 내놓아도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여자, 명성호텔 실장 조세령. 하지만 아무리 유혹해도 은호는 넘어오질 않았고. 나 너랑 자서 좋아지면 낭패야. 그 여자 때문이야? 운동이? 그의 해바라기 같은 마음은 그녀의 하늘 같은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죠. 날 버려. 기다려. 당신이 날 원하게 될 테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은호의 소속사 전무가 된 현발은 회사의 큰손 세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예요? 그냥 현수. 첫사랑? 첫사랑은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동생 같은 여자예요. 멋있어요, 지은호. 그 남자한테 이런 순정이 있을 줄이야. 찾아주세요. 예? 궁금해요, 누군지. 지은호가 10년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여자. 지은호 매니저, 고동규라고 합니다. 자서전 대필을 위해 작가 정은을 만난 매니저 동규. 지은호 씨도 오실 줄 알고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은호 형이 녹음해서 전송하면 그거 듣고 쓰시면 돼요. 그 첫사랑 찾는다고 자서전 내는 거래, 언니. 그녀는 국민 배우 은호의 에세이를 쓰는 것에 마냥 들떠있었죠. 동규가 여러 배우 상대를 했었는데 지은호 같은 애가 없댄다, 야. 걔는 술집 가도 절대로 2차까지 안 나간대. 여보세요? 작가님,
계좌번호 주시면 내일 계약금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여보! 내일 우리 갈비 먹을까? 정은은 간간이 들어오는 대필과 매장 알바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촌 누나가 소개해 준 작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작가님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가씨? 아줌마요. 한국 잘 지켜라. 아 참 형, 그 작가님 궁금한 사항은 문자나 메신저로 하라고 당부했어요. 누나 잘 가냐? 네. 읽어서 일투족 나한테 다 보고해. 자수단 내는 거 그거 좀 막고. 왜 막아야 돼요? 조 실장이 지금 우리 숨통 쥐고 있잖아. 그 여자 예뻐요? 조 실장이 훨 예뻐. 이거 보시고 아버지 한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동규한테 연락처 받고 자료 보냅니다. 이렇게 대피를 위해 은호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한 정은. 제가 은동이를 처음 만난 때는 고1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 오빠가 덧댄 거 아니에요. 제가 빗길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은동이는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은동이를 만날 때부터 풋풋한 냄새가 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때론 잊고 싶어서 꼬미 조그만 게 머리핀 예쁘네. 오빠는 참 좋은 사람 같아. 오빠 생각하면 기집애 나 가슴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아.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아? 은동아! 은동아! 오빠 고마웠어. 정은은 그들의 순수한 이야기에 웃고 울며 점점 은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죠. 은동아! 운동의 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꿈처럼 영화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을 일이야. 10년 전 내가 은동이를 처음 만난 날처럼.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은호의 첫사랑 이야기. 은동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 현수 어떡하냐? 내도 돼. 오빠가 또 더 내도 된다. 좋을 때다. 아우 그렇다고 뛰어들면 어떡하냐? 꼭 와야 돼. 은동인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몰입했던 것일까요? 가슴이 찌릿찌릿 점여오는 것을 느끼는 정은. 어디 갔어 이 여자? 저는 몇 주일을 미친 듯이 은동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운동 손상 아파? 요즘 왜 안 나와? 아니 휴학생 졸업생 명단 다 뒤졌어요. 지은동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은동이를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집 해제 날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 혹시 은동이 보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꼭 연락주세요 꼭요. 간신히 편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은동이를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했죠. 아 인연이면 또 만나. 며칠 후 은어는 어떤 미소 오디션을 보는데요. 자 형이 한번 해보세요. 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난 네가 전부야. 연기가 아닌 10년을 기다렸어. 응어리지고 새까맣게 타버린 그의 마음을 토해내는 은호. 지금 대체 어디니? 미친 감독 연기를 선사한 은호는 전격 주인공으로 교체됐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언니 두 사람 얘기가 영화보다 더 절절하다. 야 고딩이 초딩한테 뭘 느꼈다는 자체가 좀 웃기지 않냐? 그런 운명 같은 사랑이 있어. 은동이가 남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은동이가 한 약속이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길 빌어봅니다. 그런데 은동아.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은호의 목소리. 우린 너무 짧게 만나고 너무 길게 헤어졌습니다. 은동아. 은동아. 우린 꼭 다시 만나야 돼.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만날 거야. 내가 널 만날 때까지 찾을 거니까. 늦게 드는 별이 가장 오랫동안 빛난다는 은동이 말처럼 늦게 만나 오래 빛날 수 있다면 난 기다리겠습니다. 내게로 찾아와. 야, 노벨문학상 타겠다. 어? 오늘 그냥 자. 아, 이것만 하고. 그럼 라일이 오늘 내가 재울게.
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빨리 써주고 싶어. 지금 이 남자가 자기 첫사랑 찾고 있거든. 운명의 여자? 당신이랑 나처럼. 다음날 정은은 은호의 편지를 찾기 위해 구청을 찾는데요. 2005년 여기 노인 한글 교실에서 수업 들으신 할머니 한 분 찾을 수 있을까요? 배우 지은호 씨가 지금 첫사랑 찾고 있어요. 어머. 은호를 이용해 성공. 제가 그걸 저희 민원 게시판에 올리면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사인이요? 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인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은호가 귀국하는 날이었죠. 그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정은을 보지 못하고 얼핏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운동과 겹쳐 보이는 정은의 모습. 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운동아. 그래, 약속. 그리고 운동아. 그녀의 온몸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하며 운동아.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운호의 목소리. 운동아! 얼마 후 할머니 전화를 입수한 정은. 여보세요? 지은호 씨가 지은동 씨한테 쓴 편지요. 아직 그거 편지 못 찾았어. 그 총각이 찾아와서 울면서 꼭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였는데. 그런데 두 사람 정말 사랑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정은. 수석관님. 은동아. 은동아! 박사를 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은동아! 잘 있는지! 은동아, 우린 꼭 다시 만나야 돼. 나 미쳤나 봐. 에? 아까 지은호랑 통화하는데 그 사람이 찾는 은동이가 마치 내가 된 것 같은 거 있지? 네가 너무 몰입해서 그래. 너 이러다 미설이 된다. 대필하면서 그 사람 속내 다 알아버렸지. 이제 지은호를 소유하겠다는 결심만 서면 미절이 되는 거야. 미절이. 그런 거겠지? 네 무의식 중에 네가 은동이가 되고 싶은 거야. 잃어버린 네 기억을 은동이로 메우고 싶은 거지. 현실로 빨리 돌아와라. 랄라, 아빠 커피 좀 부탁해. 오늘도 정은은 아들 학교 가방 챙기랴, 남편 식이랴, 출근 준비하랴 정신이 없었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온갖 일을 도맡아 하며 안간 힘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저번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 말이야, 근무 중에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대. 사장님 눈치. 죄송합니다. 아빠. 부모님 눈치. 너 최서방한테 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서방 배신하면 안 돼. 다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게 나을 때가 있다. 그냥 그렇게 덮고 살아. 어머니. 너는 일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 거야? 시어머니 눈치까지. 죄송해요. 너 나 좀 보자. 엄마. 고부 문제까지 껴들래? 너네 친정아버지 누구 덕에 프로고단 갔니? 존재 없는 고등학교 야구단 감독을 그래도 프로코치 만들어줄게 누구야? 알고 있어요 어머님. 나일라범 저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너랑 같이 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너 살리겠다고 그 사고 순간에. 그 덕에 너 이렇게 멀쩡한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일할게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내이참에 너네 친정에서 매달 얼마씩 보조를 해줬으면 한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죄책감을 느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죠. 네 친부모님 맞으시니? 친부모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냐? 자기 딸 자식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안. 솔직히 오늘은 좀 그랬어. 우리 세 식구 어떻게든 자리 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냥 그랬다고. 엄마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왜 엄만 나한테 이렇게 우유만 줘? 어릴 때 우리가 너 처음 봐. 하지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뼈가 약해서 잘 넘어졌어. 역시나 정은의 양부모는 이전 사고 기억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고. 나 어릴 때 사진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랬지. 응. 사고 나기 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라일 아빠가 내 첫사랑인 건 맞는 거야? 말이라고 하니? 최서방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이 첫눈에 반해서 졸업하자마자 결혼시켜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우, 그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속상해 죽겠어서 그래. 얘기해주자, 정은이한테. 절대 안 돼. 우리 천벌받아. 정은이만 모르면 될 일이야. 정은이 사고 이전의 기억을 날조했어. 우리 천벌받아, 여보. 최선이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그녀의 아버지가 사돈 댁에 콩고물을 먹은 이후로 정은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통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 또 빡치는 말 했어요? 내가 넌 줄 아냐? 형이 얼마나 별나고 까다로운지 아세요? 에라이 진짜. 아, 이 작가님 예의 없는 분 아니라니까요. 아주 날 묘하게 쪼잔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자서전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나는 은동이에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욱더 심해지는 심장의 소리. 은동아, 우린 꼭 만날 거야. 어떻게 이 노래를 기억 못할 수가 있어? 꽉 잡아! 다시 나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은동이와 추억이 깃든 음악 한 곡 보내요. 은호에게 음악을 받은 후 정은의 머릿속엔 이해 못할 잔상들까지 스쳐가고. 나 스무 살 될 때까지 머리끈이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끝내려고 했는데 속도 더 내도 너도 된다. 내 마음이랑 같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뒤죽박죽 복잡해지기만 하는데. 한편 세령은 오셨어요? 요 근래 운동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 여자 지은호 첫사랑, 두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영원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발 역시 이번에 자기를 대표자리로 올려준 세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된 정은. 아이고, 오느라고 애썼어.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구야? 운동선상이잖아. 운동이를 알아보는 할머니. 아이고, 분명해. 운동선상 맞아. 무조건 그 총각 만나야 돼, 색시. 네? 그 총각하고 색시 꼭 만나야 돼. 그래야 색시가 모든 걸 알 것 같아. 응? 내가 한글은 못 읽었어도 그 연서가 얼마나 절절한지 아니 그냥 가슴에 그대로 느껴졌지 뭐야. 한편 연락을 뚝 끊어버린 정은 때문에 개빡치는 호. 아니, 음악 파일을 받았으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자 정말 성격 이상하네. 책이 나온단 말이야? 사무실에도 없는 일정인데. 하지만 더 개빡친 건 세령에게 뇌물 먹고 콕 꿰인 현발이었죠. 야, 지금 팬카페 난리 났다. 책 언제 나오냐고? 팬카페 운영자한테 들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쩌겠어요. 은호에게 결정한 건데. 너 읽어봤어? 그 책? 나 그 작가 좀 만나게 해줘라. 뭐라고 하시게요? 만나서 부탁 좀 하자. 살살 좀 쓰시라고. 여보세요? 일단 작가를 만나 어떻게든 말려보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것은 안녕하세요. 바로 은동이. 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지은호 아직 안 만나셨죠? 네,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 꼬맹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미혼이세요? 저 결혼했어요. 기억상실에 결혼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제가 현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그 현발씨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은호 자식 만나지 마시고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마주치는 것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두 사람 뭐 운명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동기야, 대필 작가 어떻게 섭외한 거냐? 우리 사촌 누나 친한 동생이에요. 너 두 사람 만나게 하지 마. 만약 그랬다간 나한테 죽는다. 그 작가님이요, 형 책 거의 다 돼간대요. 책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지 좀 물어봐달라고.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왜 너한테까지 그러냐? 형이 분명 빡치게 했을 거예요. 형은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듣는 사람은 빡칠 수 있죠. 아니라고요.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은 건 그 여자야. 그리고 내가 음악 파일 하나를 보냈어. 물론 그 책 내용이랑 상관 있는 거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작가님 정말 착하거든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건 은호. 여보세요? 죄송했어요, 그날은. 제가 음악 파일 보낸 거예요. 음악 파일에 대해 물어보는데.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네. 책 제목은 사랑하는 은동아. 그런데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은동의 숨결. 네, 좋아요. 지은호 씨가 은동이한테 쓴 편지 첫 구절이래요. 서정은이에요. 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그 작가 말이야. 너 그 여자 얼굴 봤다고 했지? 네. 그 여자 몇 살이야? 아, 학교는 어디 나왔대?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대표님이 아까 그 작가님 번호 물어서 만났는데 대표님도 막 이것저것 묻던데. 결혼했다고 그랬지? 네. 10살 된 아들도 있다던데. 근데 형 왜 그랬어요 갑자기? 운동이 목소리였어. 아,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같으면 그 작가님이 형한테 진작에 얘기했죠.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 작가 만났다며? 아, 대필한 거 아무래도 알려지면 좋은 거 없으니까. 목소리가 운동이랑 같았어. 그 작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예쁘장한 아줌마. 아, 기억도 안 나는 얼굴. 전화상으로 들으면 여자 목소리 다 거기서 거기야. 하지만 모두의 말처럼 본인이 오버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죠. 만나서 할 얘기라는 게 뭐예요? 다급해진 현발이 쪼르르 세령에게 달려가는데요. 찾았어요. 운동이. 글쎄, 현수체 대필해주는 작가가 운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행히 결혼은 했어요. 애도 있는 것 같고. 두 사람 인연 너무 무섭네요. 제가 만나지 못하게 아예 모양 못을 박아놨어요. 정말이지 그들의 기막힌 인연이 짜증나기만 했죠. 신경질나 정말. 왜 그런 히스토리가 내가 아닌 그 여자랑 있는 건지. 이제 은호가 운동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 사람 하나 조사 좀 해봐. 이름은 서정은. 나머지 신상은 DM의 이 대표한테 물어보고. 네. 당신 그 책 언제 끝나? 나 기분 좀 이상한 거 알아? 맨날 외간 남자랑 문자 주고 받고. 지은호 완전 깬다. 원래 이름이 박현수인데 은동이랑 비슷한 이름으로 바꿨대. 은동이? 응, 은동이. 지은동. 재호 역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릴 때 은동이랑 약속했었대. 커서 배우 되면 지은호라고 하겠다고. 당신 어디 아파? 여보, 왜 이래? 너무 피곤해. 어, 알았어. 한편 은호는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순간 엄청난 사실을 깨닫죠. 제가 보낸 음악 파일이요. 은동이랑 저랑 첫 키스할 때 들었던 음악.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요. 저한테 문자하신 적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누구야? 은동이? 은동아. 지은호 씨. 지금 만나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나 그래야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정은 역시 개놀란 상태. 그래. 이야기해준 적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가장 심장 떨리는 사람은 바로 재호였죠. 예의 없다 그 사람. 앞으로 받지 마. 응, 미안해. 재호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하나, 둘. 이제 남은 것은 정은에게 무거운 의무감을 주는 방법뿐이었죠. 정은아, 서정은 당신 내 아내야. 그리고 라일의 엄마고. 잊지 마. 세상스럽긴. 하지만 오늘 만나요. 꼭 봐야겠어요. 작가님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 남자 미쳤나 봐. 은동이가 현수랑 첫 키스할 때 음악이었죠? 난 그 소리 한 적 없는데. 은동아, 우린 꼭 다시 만나야 돼. 은동아! 그동안의 정황과 무엇보다도 은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강렬한 이 느낌. 한편 세령은 도대체 은동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러 나섰는데요. 어서오세요. 10살 된 남자의 옷 좀 사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조카 옷이라서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자녀분도 있으세요? 네. 아들이 10살이에요. 그럼 아드님 입을 만한 옷으로 골라주세요. 저 아직 결혼 전이라. 이거 어떠세요?
좋은데요? 이거는요? 좋아요. 둘 다 하시게요? 그러죠 뭐. 입혀보시고 안 맞으면 바로 가져오세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드님 입히세요. 선물이에요. 네? 그냥 받으세요. 괜찮아요. 자기 레벨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은동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뭐야 저 여자? 박정훈 작가랑 다시 드라마 한다며. 나 당신한테 이렇게 빠지게 된 게 그 작가 드라마 때문인데 어떻게 그런 연기가 나오지? 난 그때 그게 연기가 아니었다.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넌 나 어디가 좋니? 대답이 된다. 만약에 그 여자 결혼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남편 있고 애 있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남편 있고 애까지 있는 여자에게 밀리는 처참한 신세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왔어. 나랑 은동이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 그래서 데려왔어? 나 단념시키려고? 응. 그만하자. 그만. 그건 나만 하면 되지. 당신이 그만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넌 정말 근사한 여자야. 나 급하지 않아.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짓 하지 마. 무너지는 마음 다 잡기 위해 비서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는 세령.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 같아서 미안하. 괜찮습니다. 나만 좋은 거 아니지?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 이상의 감정은 안 가졌으면 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여보, 차 벌써 와 있네. 빨리 나가자. 오늘은 남편 재활 치료에 가는 날이었는데요. 그 작가님이요. 전에 교통사고가 한 번. 그래서 남편은 흉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됐고 작가님은 사고 이전의 기억을 전혀 못 하신대요. 그 작가 저기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 없니? 에? 그 작가님한테 왜 그렇게 집착해요? 나 그 작가 꼭 만나야겠어. 만나면 되죠. 안 만나주잖아. 제가 만나자고 해서 몰래 보실래요? 그러면 되겠네. 은호는 마침내 동규를 통해 정은이를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오늘은 좀 곤란한데 내일은 언제든 시간 돼요. 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누구냐니까? 지은호 매니저. 그럼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아무도 아니라고 한 거야? 재호의 신경은 잔뜩 곤두서 있었고. 저 따라오세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자서전 잘 돼가? 거의 다 썼어. 다 끝났네. 난 다 썼지만 두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재호를 계속 긴장타게 만드는 정은이의 말. 지은우랑 만났어? 아니. 만나지 마. 기분 나빠. 내가 꼭 무슨 나쁜이란 사람 같아? 기분 나빠. 나도 나빠. 절대 안 돼. 만나기로 했어? 아, 다 들으셨잖아요. 내일 보자고. 저기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달라고 해봐. 에? 아 형 왜 그래요? 다짜고짜 무슨 사진? 그냥 저기 책에 얼굴 실는다고 얘기해. 아 형 미쳤어요? 아니 대필 작가 얼굴을 책에 실어요? 아, 요새 형이랑 3시간이라면 3년이란 것 같은 피로감이 막 몰려와. 다음날. 야 뭐가 나냐? 응? 거기 사람 많아요. 들키고 싶어요? 정은이와의 약속 장소로 간 두 사람. 라일 아빠 오늘도 화이팅. 오늘 같이 써주면 안 될까? 약속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다녀올게. 드디어 그녀가 도착하지만. 아 정은 씨, 재호 씨가 재활 치료 받다가 쓰러졌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네네. 재호의 방해 작전으로 인해 은호는 정은의 얼굴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죠. 못 오신다고요? 할 수 없죠 뭐. 심각한 건 아닌데 무리했어요. 욕심이죠. 며칠 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정은. 은동이에게 그때 차마 하지 못한 한마디로 이 책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은동아. 너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그 이유가 내 인생이 되었다. 기다릴게. 사랑하는 은동아. 드디어 은호의 자서전은 출간되어 전국에 깔리고 여러 사람들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는데요. 세령과 현발.
정은의 양부모님,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 가장 손 떨리는 사람은 바로 재호였죠. 웃기지? 내 얘기도 아니고 사실 내가 쓴 책도 아닌데 나 그 책 부끄러워서 못 읽겠는 거 있지. 다른 섀도우라이터들도 그럴까? 너 그 명성호텔 조실장이랑 어떡하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 은동이 찾으면 결혼할 거야. 야, 너 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리 없어. 아, 그럴 리가 왜 없어? 아유, 남들은 자식들 하나는 의사, 하나는 뭐 톱스타 만들었다고 나보고 전생에 공덕이 엄청 많다느니. 뭐. 아니, 어떻게 온몸에 심장만 있는 인간들처럼 뻘짓들이야. 어? 드디어 사인을 받은 정은. 와, 너무 감사드려요. 저랑 기념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은호가 부탁했던 사진까지 찍지만. 너 저 작가 사무실에 왜 자꾸 불러들니? 대필하고 소문내고 싶어서 환장했냐? 바로 현발에게 걸리고 마는데요. 아니, 그걸 왜 지우세요? 야, 저 작가 이제부터 사무실 없는 자로다. 내 말 들어. 안녕하세요. 약속드린 대로 지은우 씨 사인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저도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구청으로 달려간 정은은 한글 교실로 안내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다시 머릿속을 스쳐가는 잔영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진짜 기억인지 대필로 인한 데자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사과 옮기다가 찾았어요. 대학생들이 와서 할머니들 한글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곳에 있었던 자기의 옛날 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되죠.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를 향한 오빠 마음이 정확히 어떤 건지. 내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단 한 가지가 그거야. 사랑하는 은동아, 기다릴게. 다음날. 어, 박 기자님. 저 선배님 다시 봤잖아요. 아, 이 시대의 마지막 순정나. 저희 와이프는 그걸 읽고 밤새 울더라니까요. 기자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 은호. 근데 글이 주는 느낌이 대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얘기를 쓰는 것 같았어요. 왜 은동이가 뼈가 약해서 우유만 먹는다고 현수가 목장 가서 진짜 사냥젓을 짜왔잖아요. 은동이가 그거 먹고 설사했다는 부분이요. 아, 거기 은동이가 창피해서 현수한테 비밀로 했다는데, 아, 그 문구가 꼭 은동이 본인이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정은 은호가 말하지 않았던 은동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책에 담아놓았던 것이죠. 갓 짜낸 우유라 냄새도 맛도 비릿했을 텐데 고맙게 한 통을 다 비워주었습니다. 밤새 배앓이를 했다는 걸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은동인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쉬, 할머니 깨시겠다. 빨리 마셔. 용가리 통뼈 만들어준 약이야. 그래, 나 이 말 한 적 없어. 여보세요? 그 작가 집 주소 알지? 주소요? 과일이라도 좀 보내게. 바로 주소알 안에 버섯말로 달려간 은호. 여보세요? 저 지은호입니다. 아파트 앞에 와 있어요. 네? 잠깐이면 돼요. 야, 그놈의 코끼리 때문에 들키게 생겼구나. 코끼리 길이 커. 그랬습니다. 은동이다. 10년 만에 은동이를 운명적으로 만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게 된 은동이였죠. 이리멀게 느껴지는지 또 있었던 말 그 말을 하고 싶다. 보인다 보인다. 저 나왔는데 이 근처세요? 좀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정은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는데요. 어디 갔어? 지은호, 잠깐 보자길래 나갔더니 자기 바쁘다고 가버렸어. 은동이한테도 저러니 은동이가 화가 난 거지. 은동이가 상처받은 거야. 은동이는 현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려 그랬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사실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내가 글을 썼잖아. 내가 쓴 거잖아. 어쩌면 현수보다 은동이가 더 많이 현수를 사랑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지은호는 모를 거야. 재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진짜? 왜 그러고 살았대? 저렇게 살고 있는 은동이 너무 안타깝기만 한 은호. 네, 엄청 고생했대요 그 작가님. 남편이 야구선수였고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웃됐는데 교통사고 나면서 자기 여자 지킨다고 마지막에 핸들을 그렇게 꺾었대요. 근데 형 진짜 왜 그래요? 그 작가 사는 게 힘들다 그랬지. 남편 치료비 때문에 진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대요. 그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봐. 동규를 통해 정은의 뒷조사까지 시키며 이제까지 손님 84명 왔다 갔고요. 시급 7,000원이래요 알바비가. 근데요 형, 도대체 제가 왜 이 작가님 감시를 해야 돼요? 그 매장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에? 그 매장 사. 에? 조만간 은동을 만날 생각에 완전 긴장 타기 시작한 은호.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 있어도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지. 아, 당근이죠. 나 어때? 예? 나 남자로 어때? 아, 나 남자로 보이지? 예, 남자로 보이죠. 와, 지은호 씨 자전 에세이 읽었거든요. 제목이? 그 책에 보면 정말 결혼할 것 같은 뉘앙스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뺏어야죠. 농담입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요. 기다릴 거예요. 그 여자가 저를 기억할 때까지. 차라리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줘요. 한편 세령은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그 여자.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로 하는데요. 그 여자 은호 씨 만날 때 그 남편이랑 양다리 걸친 거죠. 은동의 존재를 알게 되면 꼭 얘기하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은호의 사랑을 훼손시켜야 돼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요. 믿었던 현바리에게 뒤통수 맞았던 은호. 문장구. 왜 그래? 야 이 새끼야! 현수야! 내가 은동이 찾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은동이를 봤으면서 알았냐? 은동인가? 그 여자! 애도 있고 남편도 있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작가가 은동인 거 알고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다. 유부녀가 된 은동이었지만 10년 전과 똑같이 절대 포기가 되지 않았죠. 난 세상에 인간이 딱 두 종류지. 은동이랑 나머지 기타 인간들. 사고 당시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대. 난 네가 감상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막말로 니네 둘 감정이 어쨌건 그건 다 지난 과거야. 그 여자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 그럼 다 끝난 얘기 아니야? 은호야, 그냥 다 잊고 조 실장이랑 결혼해. 당신 날 처음 본 곳이 어디라 그랬지? 야구장? 야구장 어디? 이제 은동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의심에 의심을 품고 미국 원정 경기 가서 만났지. 미국 어디? 나 알아야겠어.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었던 게 맞아? 맞지. 맞겠지. 답답한 마음에 동네 마실을 나가게 되는데 잊을 수 없이 가슴에 남아서 그대 미소는 내게로 찾아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동이를 찾았지만 더욱 다가가기 힘들어진 은동이. 너무 짧게 만나고 너무 길게 헤어졌습니다. 그리워지는데 어떠한 말들이 터질 것 같아. 은동아, 우리 꼭 다시 만나야 돼. 만날 거야. 내가 널 만날 때까지 찾을 거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동규는 은호에게 훅 가버렸는데요. 형, 형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내가 여자면 형한테 반할 것 같아. 네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나 토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존경해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은호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죠. 뭐야? 어? 야, 여기서 먹자고? 바로 은동이와의 만남. 피하지 마세요, 형. 10년 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과연 은동이는 은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인다, 보인다. 사랑하는 은동아 7화에서 계속됩니다. JTBC 명작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 1화에서 6화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비천득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정말 아름답고 애잔한 느낌의 웰메이드 드라마였어요. 사랑과 헤어짐이 너무나도 쉽고 가벼워진 지금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순수한 남자의 열정은 창작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일까요? 너무 아름답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 저는 순식간에 훅 빨려들어갔는데요. 남자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가슴 저리는 사랑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랑하는 운동화는 JTBC 홈페이지에서 이어보실 수 있고요. 댓글에 링크 달아놓았으니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씨야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again.